속보. 고3 20일 등교. 이태원 클럽 감염 영향 적어. 고3 20일 등교, 이태원 클럽 감염 영향 적어. 이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5일간 25년 늙었거든요. 자, 이분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 26시간 일해요. 인정? 국회 회의 한번 갔다가, 행정부 회의 한번 갔다가, 내려와가지고, 자, 그 다음날에 전화가 왔어요. 자, 속보 발표하셔야 됩니다. 박백범 차관님, 속보 발표하셔야 됩니다. 하, 나좀 자야 돼. 나 26시간 일했어. 박백범 차관님, 오늘 속보 발표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 혼선이 없습니다. 박백범 차관님, 혼선이 없습니다. 하. 자, 박백범 차관이 와이프 분이, 자, 된장찌개 끓여주어 못 먹고 행정부로 출근합니다. 박백범 차관이 오늘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박백범 차관님! 오케이, 자, 갈게요. 저는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자, 이 표정은 어떤 표정이냐면, 20일날 반드시 등교시키겠다. 자기 아들이 고3이라면 그냥 업어서 앉혀, 바로 의자에 내리꽂는, 바로 수플렉스 하는 그 감성. 이거는 얘들아, 진짜 바로 달려가. 등교 안 해! 이 표정은 진짜 찐이야, 얘들아. 어떻게든 지금 고3 정상화 시키겠다. 이 포스. 교육부가 20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등교 계약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거죠. 지금 4차례 정도 미뤄.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 이거 플래너 감성 아시죠? 3월 모의고사.jpg. 오케이, 공부하겠어. 범위는 다르지만 끝까지 사탐 한 바퀴, 오케이, 동아시아 한 바퀴 돌리고, 자, 이다지도 개념 완벽한 개념 완성. 오케이, 이기상 선생님, 오케이, 이것이 진짜 개념 완성이다. 이것이 모의고사다. 모의고사 봐야지. 뭐야, 20회야. 자, 하루에 한 번씩 풀어도 다못 푼다는 그 모의고사. 자, 이거 했는데 또 미뤄져.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3월 모의고사를 4월로, 오케이. 마지막, 최종, 3월 모의고사.jpg. 공스타그램 올려 알지? 좋아요 723. 또 미뤄져. 진짜 마지막. 자, 한번더 미뤄져. 진짜 최종 마지막 레포트. 뭐야?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등교 수업을 개시해야 한다고 봤다. 이게 이제는 지쳐요, 애들도. 이제는 애들이 지쳐요. 안 가. 다 때려쳐. 안 가. 공부 안해 학교도 안가롤 이제 아무것도 안두 부류로 나눠요. 두 부류로 아직은 싸우자. 학생들의 이야기를 안 듣고 학부모와 교사만의 결정으로 어떻게 전부 이룰 수 있느냐. 꿈과 청원. 자, 이 부류가 1부류예요. 이 부류가 네 옆집 사람. 뭐해 미연아, 밥 먹어야지. 안 먹어. 미연아 지금 공부 중이야? 아니, 공부도 안해 그럼 뭐 하고 있어? 민민민우 영상. 지금 이게 현실이야. 예, 인정하시죠? 아무것도 안 해. 이제는 지쳐. 기다리게 지쳐. 고3의 경우 사회에 진출하거나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마지막 단계. 와, 표현 보세요.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마지막 단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3. 내가 봤을 때 거의 데스노트야.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 진짜 고3 데스노트야 거의. 야, 이거 라이토 만나기 직전이다. 몸이 소멸될 정도야. 이거 너무 부담감이. 아니, 고3의 그 부담감 여러분 겪어봐야 알아요. 우리나라 고3의 부담감 인정하시죠? 예, 상급 학교로 진출하기 마지막 단계. 예? 나중에도 볼수 있잖아요. 예. 물론 재수하면 안 되지만. 예. 너무 지금 언론에서 고3 온실 속의 화초 고3 메가패스 고3. 자, 자꾸 계속 마인부부해 진짜. 예. 취업을 목전에 둔 특성화고생이나 대외 실적이 필요한 예술체육. 오케이. 고3의 등교 시작일 20일부터 22일까지 집중 방역 주간. 이거는 어차피 모두를 위해서인 조치인 것 같습니다. 단위 학교는 시도 계획에 근거해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모든 걸 걸고 일단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일 고3 일단 등교를 목표로.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학급에서는 중간 기말고사를 볼 때처럼 4주를 7명을 이격시켜 배치하는, 시험대형으로 배치할 47, 28. 이거 뭐야? 바로 수능 날 감성입니다. 인정? 빠라락 따라락 따라락 따라. 자, 가운데 근데 교탁이 있어. 가운데 딱 선생님이 있고 제일 앞에 앉는 애들 누군 줄 알아? 그 반에서 반 1등 2등 인정? 중간에 앉는 친구 그 반의 반장 부반장 인정? 걔네가 또 커플 인구가 많아. 남자 반장 보고 여자 부반장 보면 일하다가 눈 맞아. 자, 맨 위에 오른쪽. 자, 그 학교 날강도. 자, 오른쪽 하단에 누가 메시. 자, 왼쪽 하단에 거의 잠만보. 왼쪽 하단 잠만보 인정? 왠줄 아세요? 왼쪽 하단에 가스통 있잖아. 난방. 난방 시설 있잖아. 인정? 개 뜨거워. 아침 일찍 와도 포근히 잠잘 수 있는 그 감성. 자, 구등급은 나야나 그 감성. 자, 이게 바로 47에 28이에요. 한 반에 아직 30명이 넘는 반이 있을 텐데, 한 반에 30명 넘는 반은 어떻게 할까요? 과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밀학급 수업은 과학실, 시청각실을 특별실로 운영하고, 도서관에서 야간 자율학습 애들 안 해요? 도서관 야간 자율학습? 도서관은 그 지역 주민이 더 많이 와. 도서관 애들? 아니요, 러셀 가요. 인정? 단과가 시대인재가 도서관에서 야자한 애들 누구냐고? 인강 프리패스 구매자. 인강의 미친 사나이. 선생님 캡처 계속 떠가지고 공스타그램에 계속 올려. 공스타그램 계정 하나 있고 자기 계정은 없어. 자기 아이디는 없어요. 2021학년 경희대 치의과 화이팅 111 수능 성적 이미 다 적어놔. 자기 수능 성적을 예측을 해. 그리고 뭐 자기가 부족한 거 하나, 이 지금 5등급 나오는데 2등급으로 약간 약간 생명과학 1 2등급. 그만해 진짜 그만해. 인강 프리패스 선생님들
캡처만 해, 캡처만. 그럼 캡처 화면 딱 띄우면은 요즘은 인강이 멈춰. 캡처 장치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인강은 그래서 꺼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을 들어요. 자, 결론은 뭐냐면 도서관에서 야자 안 해요. 애초에 안 해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문 앞에 그 팻말 하나 붙여놔. 여러분, 원래도 안 한 거 알았습니다. 하지만 집중 방역 조치로 도서관 이용을 금해 주십시오.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유흥 지역을 방문한 학생 교직원 원어민 교황사. 와... 아, 이게 조금 더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더 우리 연휴 기간에도 누구는 안 놀고 싶어! 누구는 안 놀고 싶어! 방구석에서 방송만 하고 있는데! 나도 축제 가고 싶고 나도 공연장 가고 싶어! 적당히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나 진짜. 교육부는 지난 11일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확산되면서 등교 일정을 일단 연기를 했죠. 한편 정부는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방역망 통제 범위 안에서 안전,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야.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추세가 유지된다면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의 여파는 방역망 통제 안에 분석. 일본 4월 개학 못하자 9월 학기제 전환 검토. 야,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자. 9월 학기제. 속보입니다. 아침 9시 뉴스의 김민우입니다. 정부는 9월 학기제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능은 최종적으로 11개월 뒤인 4월 11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